네. 이 계약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관련해서 존경하는 유상봉 간사님과 자 그러면 총장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그냥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찰총장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원님들이 기류하신다면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사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현재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검사는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그의 어떤 형태의 수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사경 송치 사건이나 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도 보안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현행제도 안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 대행하면서 직접 제도가 확정되는데, 확립되는데 관여했기 때문에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은 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사이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와 1년이 넘는 기간에 국회 사개특위 논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제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잡해진 수사 절차로 인해서 검경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되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대형 부패 사건에서 제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서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행 수사 준칙 제59조를 보면 검사는 송치 사건에 대해 원칙상 경찰에 보안 수사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본 법안이 목적으로 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앞선 중간 단계 정도 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대로 시행을 해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안수사 요구가 대폭 증가했고요. 보안수사 요구된 사건 중 그 이행에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4분의 1일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검찰청법에는 경제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대로 시행을 해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패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제명별로 사건이 검찰과 경찰이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현 형사사법 제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제가 취임한 이후 그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에 법원,
검찰, 경찰, 법조계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법률안 및 개정 절차 진행 후 이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자료를 한 장짜리 자료를 드렸는데요. 재헌헌법 이후 4.19 이전 헌법들은 영장 청구권자를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소법에도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19 이후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한 반성으로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것으로 헌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형소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것은 이와 같은 연역에 기반한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현행 헌법 제12조, 제16조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이혼 소지가 큽니다. 또한 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행위, 즉 범죄 사실 확인 절차는 그 자체로 영장 청구권 행사 절차의 일환이므로 헌법상 영장 청구권 규정에 근거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되는 것은 문헌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법률안 개정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법안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들도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송치 사건 보안수사 폐지 관련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보안수사 요구 제도가 도입되었고, 검사는 직접 보안수사하지 말고 경찰에 보안수사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 제도 도입 전에는 비슷한 것으로 수사 지휘가 있었는데, 보안수사 요구가 2020년 수사지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통계를 확인해 보니 보안수사 요구 제도 도입 후 경찰 후 보안수사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것이 전체의 24.4%, 1년이 넘도록 답이 오지 않는 것도 8.9%, 건수로는 3,843건이나 됩니다. 법안대로라면 검사는 그나마 예외적으로 하던 직접 보안수사도 못하게 되므로 전권 보안수사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그 사건을 경찰에 보내야 하고, 이후 경찰에 수사한 결과만을 토대로 다시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런 핑퐁식 무한이송 사태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할 수 없고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보내는 기록과 증거들만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분의 정확성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점검해야 하는 검사가 스스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어 경찰을 통해야만 한다면 국민의 인권 보호나 수사상 적법 절차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법원에서 재판하는 판사님들도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보고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인해서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경찰 기록만으로 혐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힘 있는 피고인에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중요범죄 직접 수사 폐지 부분입니다. 우리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약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패, 공직자,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를 수사해온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범죄들은 과거와 달리 지능화되고 조직화되어 있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입원 문제가 제기되거나 법률로 다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후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검찰이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역량은 갖추고 있다고 믿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점검을 받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검사의 수사기능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70여 년간 운영되어 온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그 어떤 법안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현실화하기 전에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 변호사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인과 관심 가진 단체들을 모아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또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찾는 과정이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국가 운영이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법안 내용대로 개정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발생할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사건을 전제하고 있는 법률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법률 시행 전에 그 법률들을 모두 개정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도 제정하고 성폭력 처벌법 등도 개정해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를 많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 검사를 지정해서 피해자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각종 보호 조치를 할 책무를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단지 수사 기능을 잃게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법률상의 인권 보호 책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법안의 다른 주요 문제점도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은 검찰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최대 20일로 늘리고 검사의 구속기간은 현행 20일에서 최대 10일로 줄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독자적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입법 방향입니다. 법안은 사법경찰관이 긴급 압수수색 후 사후영장을 발부받을 때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영장 청구권자로 검사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 해당 조문은 헌법에 입에 댈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법안은 검사가 구속 취소나 구속 집행 정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중대한 입법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예. 저는 총장님이 검찰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신다길래 오늘날 검찰이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 또 하실 줄 알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줄 알았어요.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총장님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검찰이 이렇게 지금처럼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검찰개혁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고 있는 동안 뭘 했습니까? 한동훈 검사 핸드폰,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제대로 수사도 못했고 또 뭐 있었습니까?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 징계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김용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말고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국민들을 왜 여기다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국민을 걱정했다고 그럽니까?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의원님.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오늘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으로 했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 의원들이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는 시간은 별도로 가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전에 양해된 바와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발표를 주시면. 너무 길지 뭐, 않게 해주십시오. 예, 김용민 위원님 뭐 말씀 다 잘 듣고 있고요. 제가 성찰하고 반성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 전체 회의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로 소상하게 2019년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회를 주시면 법사위원님들께 검찰총장으로서 또 2019년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 충분히 말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지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행정부를 대표해서 그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사람이 접니다. 따라서 저 역시 당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많은 분들과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